야근이 부지기수죠. 저 목욕탕 이용시간은 뭐예요? 아, 저 세심천이라고 경찰서 안에 있는 목욕탕인데 여기 자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씻어야 되는데 네. 샤워도 하고 그럴 수 있는 곳이 경찰서 안에 있는데 네, 수건 칫솔 면도기는 교체해야 되나 봐요? 거기는 팔지 않으니까 그런데 무슨 일일까요? 아침부터 취재진들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. 성형외과와 브로커가 결탁해 불법 대출을 알선한 사건. 그 피해자가 경찰서를 찾은 겁니다. 첫번째 800천만 원. 왜 두 번째 비용이 더 많이 든 것 같아요? 시중가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고 하셨다는. 기자들의 질문 공세가 쏟아지는 가운데 카메라 기자들의 신경전도 만만치 않습니다. 기아 선배, 질문 좀, 시선 좀 다듬어. 타사보다 좋은 자리를 확보하고자 애쓰는데요. 우리 취재 기자가 직접 리포팅을 하는데 이제 직접 취재하고 있는 현장을 또 담아줘야 되는 게 뉴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보이지 않는 그런 자리 싸움이 살짝 있는 것 같아요. 안돼요? 네? 대여를 낳기 위해선 때때로 합동 작전도 필요한 법. 전화부터 제가 한번 브로커한테 전화해볼게요. 네, 네. 기자들끼리 뭔가 합의를 받나 봅니다. 그거 뭐 단독 이런 게 아니고 경찰 자료 그러면은 기자들끼리 그 자기 취재 방향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꼭 취재해야 될 내용은 있어서는 같이 하는 게 아무래도 좀 더 힘을 발휘할 때가 있거든요. 개인으로 취재하는 것보다 단체로 취재를 하게 되면은 좀 더 좀 좋은 부분이 없잖아 있어서. 아, 그 병원으로 좀 다 같이. 네네. 지금부터는 언론사가 다 같이 움직이기로 했다는데요. 바로 출발하실 거예요? 네, 바로 출발해요. 가깝죠? 목적지는 바로 경찰에 적발된 문제의 병원. 현장에 도착하자 카메라 기자들은 몸부터 숨깁니다. 문 잠글까 봐 지금. 네, 문 잠글까 봐 보고 들어가야 되는데. 사인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일사불란하게 병원으로 들어서는 기자들. 다행히 현장 진입엔 성공했는데. 어디서 저 지금 수업 중이신 거 아시죠? 입건되신 거. 입건되신 거 모르세요? 그럼 혹시 환자 알선 같은 거 그 받은 적은 없으세요? 브로커 통해서? 몰라, 저희는 모르죠. 아니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이거 참 난감한 상황입니다. 시종일관 혐의를 부인하는 데 기자들도 어쩔 도리가 없죠. 결국 취재진 전원 철수. 취재 다 할 수가 없죠 화면은.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피의자가 그러니까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하면 그거에 대해서 뭐 얼굴 가리고 뭐 음성변조도 하고 쓸 수가 있는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냥 쓰는 건 좀 조심스럽죠 아무래도. 그래서 다른 또 취재 방법을 좀 찾아봐야죠. 네. 8시 방송이잖아요. 네, 그러니까 일단 되게 급하고요 지금. 네. 빨리 제작을 하고 들어가서 기사를 써야 되는 상황이에요. 브로커를 동원한 건 성형외과 사이에 부랴부랴 제작에 들어갔습니다. 환자 유치 경쟁이 치열해졌기 때문입니다. 이를 부담하면서까지 이게 잘 입에 안 붙고 수수료, 수술비 수수료 이렇게 나가니까 발음이 수술비에 가까운 수수료 이렇게 하니까 입에 안 붙네요. 자, 피를 피고 자, 큐. 병원들은 대외사업 마케팅팀이라는 부서까지 만들어 선물을 통해 환자들을 치유하고 수술합니다. 다른 방송사들도 멀리는 못 가고 인근에 흩어져서 뉴스를 제작하고 있습니다. 한마음까지 올 정도로 국성이 대한민국 성형수술. 그러다 보니 대출 성형에 프로포까지 기동적인 모습도 등장했습니다. 녹화 상태를 체크한 뒤 현장을 떠나려는데 때마침 성형 브로커한테 속았다는 한 여성이 자진해서 피해 상황을 생생히 증언합니다.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수술 당일 날에는 의사가 무슨 소리냐 난 코밖에 못 해준다 눈은 못 해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눈코를 하기로 하고 제가 그 눈을 겁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난 모른다. 아니 제가 스탠딩을 하는데 제 스탠딩 멘트를 듣고 내가 그 피해